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로드 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800명을 앞두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795명의 구독자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 인사와 별개로 제가 12일 동안 미국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다녀온 곳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앞으로의 컨텐츠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미국의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는 시애틀,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세 번째는 LA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시애틀에서는 시애틀 스타벅스에서 가장 큰 리저브 매장이 있어요. 잠깐 다녀왔었고,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애틀 메리너스의 홈구장 투어인 티모바일 파크 투어도 다녀왔습니다. 다운타운을 걸어 다녔어요. 다운타운의 모습은 어떤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블카, 그리고 피어 39, 금문교, 그리고 베이브리지, 그리고 소살리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오라클파크 투어, 다양한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LA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피스 천문대, 영화 라라랜드의 촬영지였죠. 그 곳의 야경을 롱테이크로 길게 담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할리우드 사인. 할리우드 사인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촬영을 했고요. 할리우드 사인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제가 자막으로 그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저 스타디움에 가서 경기를 관람을 했는데요. 정말 운 좋게도 유현진 선수에게 사인을 받는 장면을 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LA에서 유명한 시티투어 버스가 있어요. 이제 2층 버스인데 정말 LA에서 저도 몰랐던 곳들을 그 버스를 타면은 계속 그냥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2층 버스가 이제 유리가 없고 뻥 뚫려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께서 LA에서 로드뷰 촬영을 요청하신 곳들이 좀 있었어요. 두 군데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USC대학교였습니다. USC대학교 입학을 앞두신 구독자분께서 USC대학교 로드뷰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무사히 잘 촬영을 마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글로벌몰입니다. 더 파머스 마켓과 옆에 붙어 있어서 굉장히 돌아다니기 좋았고 또 분위기도 좋았고 해서 글로벌몰 소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타네 아울렛을 마지막으로 다녀왔는데 쇼핑한 결과물, 제가 어떤 옷을 샀는지 이건 어떤 가격에 샀는지 공개하는 하울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는데도 지금 콘텐츠가 몇 개가 나올지 감이 좀 안 오는데 네, 어쨌든 열심히 또 제작을 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